불필요한 과목을 여러 과목으로 해가지고 시간적 측면, 비용적 측면, 절차적 측면, 피의자 피해자들 고생을 하면서 특히 뭐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더 힘들겠죠. 그 검사를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많다는 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송 진행 시 승소를 하기 위해서 신체 감정의 결과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장애 사건인 경우에 있어서는 신체 감정 의사를 잘 만나야지만이 석환의 승소의 열쇠가 어떻게 보면은 감정 의사를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 사건은 감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치형적으로 판결로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감정의사가 가급적이면 피의자 측에 좀 호의적인지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면 훨씬 더 감정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만은 감정이 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성향에 따라서 보험사 측에 좀 치우치는 경우 또 가급적인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만은 또 피의자 측에 좀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감정의 성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 감정은 감정 과목당 한 과목당 40만 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신청하게 되면 80만 원이 되겠죠. 세 과목 12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과목당 40만 원의 감정 비용을 지불하고 감정 신청하게 되는데 이 신체 감정 신청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체 감정을 보통 이제 피의자들이 사고를 입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신체 감정 과목을 지정하여서 법원에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감정이 지정되면은 신체 감정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감옥당 40만 원의 비용적 측면 위에 이 신체 감정에 대한 감옥을 자칫 잘못 판단해서 감정 감옥을 많이 많이 신청하면 유리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건을 의뢰받게 되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도적으로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자를 위해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최소한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피해자의 요구에서 피해자는 내가 이 다쳤으니까 감정에 대한 소송의 진행 절차에 대한 건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비용을 얼마에 들 테니까 어쨌든 나한테 유리하게 보상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피해자의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감옥당 40만 원의 비용적 측면 위에 불필요한 감옥까지 포함해서 꼭 필요한 감정은 한두 감옥 내지 세 감옥 정도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쳤다고 해서 장애가 나올지 안 나올지 더 불투명한데다가 또는 장애 나온다 하더라도 한시장애 정도 예상이 된다든지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험이 없다 보면은 무조건 감정감을 많이 신청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래 되면은 감정병원을 지정한 데 있어서 법원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다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감정관이 많고 또그 병원에서는 감정의사가 지정이 안된 경우에는 병원을 두 군데 내지 심지어 세 군데를 이렇게 나눠서 감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차적으로는 비용적 문제가 우선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 A란 병원, B란 병원을 나눠서 똑같은 감정을 하게 되면은 중복이 예를 들어가 신경외과 또는 정신과 또는 다른 과라 하더라도 감정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병원에서는 똑같은 검사를, MRI 검사 같은 걸 똑같은 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 다른 병원을 했다 해서 이 감정에서, 이 병원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을 진행하셔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 내가 감정을 써주겠다 해서 병원이 다르면은 각 의사마다 그 오더에 따라서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비용도 이중적인 부담이 될수 있고 거기다가 감정에 대한 회신을 오는 데 있어서 보통은 감정을 하게 되면은 통상 한 2개월에 3개월 정도면 회신 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험사 측에서 물론 원고 측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 있지만은 감정에 대한 회신 자체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추가 질의 추가적으로 감정 보완 내지는 사실조회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한번 회신 오는 데 있어서 3개월 정도 심지어 어떤 경우는 6개월 정도까지 걸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 다시 추가적으로 다시 감정 보완 신청하면 또 신청하고 회신할 때까지 또몇 개월 소요되는데 이것이 한 과목도 아니고 불필요한 과목을 여러 과목으로 해가지고 시간적 측면, 비용적 측면, 절차적 측면, 피의자 피해자들 고생을 하면서
특히 뭐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더 힘들겠죠. 그 검사를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많다는 말입니다. 감정병원 지정은요, 법원에서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치료병원이라든지 또는 환자가 소송 전에 자기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은 감정병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치료병원이라든지 자기 진단서를 발급해도 한 번에 했던 병원, 치료병원이 아니더라도 또는 자문의사가 있는 병원, 이런 병원들은 감정병원에서 제외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신체 감정에 있어서 이번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감정하는 경우는 대체로 한 두 가지 정도의 과목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비뇨기과 중에서 비뇨기과 하면은 주로 배뇨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장, 배변이죠. 이장 쪽에 이제 장애 판단을 하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기능 쪽에 과목을 시작한 게 있습니다. 배뇨나 배변은 외래로 가능하지만은 성기능 장애는 입원을 시켜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레지스캔 검사라고 해서 입원을 시켜서 며칠간 관찰하면서 기질적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학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입원을 시켜서 한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한2 정도까지 입원을 시켜서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적 부담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것이 보통 외래인 경우, 그 다음에 입원인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이제 감정 절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식물인 같은 환자, 외부의 출입 자체가 면회가 안 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출장 감정을 간혹 신청한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의사가 직접 병원에 직접 가셔가지고 감정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체 감정에 있어서 감정에 대한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감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어떤 스킬을 요하고 경험과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교통사를 전문한 변호사가 피의자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역할을 한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